솔랭은 죽이 사자 하는 지금 프리시즌에 긴장감도 별로 없어. 소프리 짬뽕. 뭐 전국 뭐 군산 넘버원 짬뽕이라고 하는데 복숭아 절대 아닙니다. 그냥 방제 어그로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존나 맛없는 집입니다 대복경. 배달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와 괜찮은데 이거? 아 어제 새벽에 내가 배고파가지고 새우깡 10개 집어먹었는데 체했어 그거 먹고. 와 아니 간장은 갖다줘야 돼요 간장은. 간장은 갖다줘야지 양간죽으로. 중국집에 들어가는 이런 조개 있죠. 이런 조개는 여러분들 그냥 해산물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사면은 공짜로 주는 수준입니다. 공짜로 주는 수준이에요 거의. 조개는 저런 조개는 그냥 퍼줘요. 그냥 오징어 사면 퍼줍니다 이런거는. 아 내일 미정이 장난감 좀 사줘야지. 미정이 개밥그릇까지 오느라가지고. 내가 소리 질러도 쫄질하니까 이제는. 아 민정! 제가 토요일날 내지 일요일날은 여러분들 군산에 여러분들 TV를 자주 타는 짬뽕집이 두 개 있잖아요. 복성로 아니면은 지린성이 있는데 일요일날 정도나 내일 아니면 일요일날 정도에 복성로나 지린성 직접 찾아가서 먹쇼를 할 겁니다. 가면은 야! 가면은 대기시간 한 엄청 걸릴걸? 한 시간 정도? 돌리수 아니야? 짬뽕을 내가 면을 무조건 난 반절만 달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밥통이 작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많이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위와 장을 주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엄청난 혀를 주셨다고. 내가 이 혀를 진짜 잘 빨고 잘 맛을 봅니다. 면을 너무 많이 줬는데? 이거 두 개 봐. 군만두도 한 세네 개 먹으면 다 차요, 배. 형 엄마가 밥 먹을 때 뒤지면서 먹는 거 아니래요. 야 승희증아 패드립은 아닌데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냐? 난 우리 엄마 스타일대로 컸어 임마. 난 괜찮아. 패드립 아니지 이게 어떻게 패드립이야. 아니 어떻게 패드립이야. 우리 엄마는 날 좀 자유롭게 좀 방생한 스타일이야. 방생. 야 근데 영원한 붙박이 진짜 대박이다. 고맙다 항상.
오랜만에. 봐봐. 밥 줬어, 밥 줬어. 짬뽕이 탐스러워? 여기 짬뽕 면가루 면이 괜찮네. 일부러 좀 이거 소다 안 나가지고 이런 건 먹으면은 원래 짬뽕 같은 거 여러분들 먹은 다음에 존나 부대끼잖아요. 그게 면에 소다가 들어가서 그렇거든. 그게 아마 소다가 들어가서 그렇거든. 일부러 쫄깃하게 만들려고. 근데 안 쫄깃거리더라도 이런 면이 좋아. 방송 후 멍을 왜 해? 멍걸 존나 깨작깨작 먹는데? 아니 오빠님, 저는 먹방 전문 BJ가 아니라 고품격, 응? 미식 버라이어티 쇼, 어? 난 먹방이 아니야, 어? 미식가 김보겸의 고품격 토크쇼란 말이야. 나 먹방이 아니야. 난 먹방이 아니에요. 먹방이랑 틀려요, 카테고리가. 저는 맛을 평가하는 그런 여러분들. 너무 외롭다. 한 소절 춤 가사를 몰라. 그만 좀 먹어 돼지 새끼야라고 하는데, 야 내가 돼지냐? 185에 67kg 나가면 이게 돼지야? 이게 돼지야? 내가 보기엔 한 두 달 굶은 돼지 정도? 아, 방금 머리 감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 야, 군만두 먹을 사람 있냐? 나 배부르다 먹었어. 와. 아니 난 속풀이 짬뽕이라고 해서 좀 기대했건만 겨우 들어가는 게 응? 콩나물이야?
겨우. 그죠? 많은 분들이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가격은 숙주나물이 더 비싸요.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기호로는 콩나물이 나아요. 숙주나물은 너무 시들시들거리고 콩나물은 아삭해요. 콩나물은 아삭, 숙주는 약간 물캉? 물캉? 이 패트, 아 존나 뒤적거리지 말라고! 시발 새끼야 존나 시발 비비고 볶고 뒤적거리고 조개 들었다 놔버리기 또 뒤집기 개새끼야 보는 거 존나 스트레스 받지 시발 막 개새끼야 족같은 새끼야 응? 존나 스트레스 받지? 내가 오늘 새우깡 먹고 체액 체했단 말이야. 아, 새우깡 10개 먹었는데 아, 트림이 안 나오는겨. 아, 야, 니들 짬뽕에 홍합이 나오잖아. 홍합을 까서 한 번에 먹냐, 까면서 먹냐? 예. 한 번에 먹는 사람들도 많더라. 한 번에 먹으면 안 좋은 일이. 근데 여러분들 원래 까면서 이렇게 까서 먹으면서 버리면서 먹는 게 정석이야. 왜냐? 짬뽕이라는 게 사실상 이 면이 주인공인데 복성루 같은 데 가다가 여러분들 홍합 발라내다가 10분 걸립니다. 우동돼요. 우동됩니다. 사실상 중화요리 이 면요리의 이 꽃이잖아요. 이게 어? 독특한 이 면. 홍합은 맛있는 조개라고 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식감도 좋고 약간 씹었을 때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국물 내기 좋은 조개라고나 할까요? 국물 내기 좋은 조개. 국물 내기 좋은 조개죠. 국물 내기. 맛있는 조개, 그러니까 맛있는 조개는 더 많지. 솔직히 말해서 백합도 있고. 아, 아. 오징어 못 먹겠다. 국물만 좀 마셔야지. 야, 만두 아직도 7개 남았는데 어찌하냐. 6개 남았는데.
국물 맛이 많이 나아졌네, 대북경이. 원래 진짜 좀 심각했는데. 나 진짜 배불러서 군만두 하나 타는 못 먹겠고 맛있게 먹기 신공. 너무 배불러. 거의 피자급. 국물에 찍어서? 그때 비난 내려와.